선조 중이 일과 본문 수업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아, 요거 문제 풀어봐야겠네요. Somi wants to know the people's favorite time of the day. 소민이가 알고 싶어 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The people's favorite time of day. 다른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할 때를 알고 싶어 해서. 그래서 소민이가 하는 말 중에 Please tell me about your favorite time of the day 라고 소민이가 얘기한 거죠. 이 말을. 오케이, 그래서 true고요. 이거 어디 갔나? 그 다음에 Diego has lunch. Diego가 점심 먹는다. At school. 점심, 아 학교 끝난 다음에 점심 먹는데 뭐 Diego가 우리 학교가 뭐 보통 2시쯤 끝난다는 얘기 하죠. My school usually ends around 2 p.m. On most days, my family gets together and has a big, long lunch.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죠. 방과 후에 had lunch.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는 점이 우리랑 다르죠. 그다음에 Diego has lunch with his family every weekend. 뭐, Diego has lunch 한다, with his family까지는 좋은데 every weekend 이 부분 틀렸죠. 주말마다가 아니고 on most days로 바꿔야 되겠죠, 이 부분을. Most, 아이고, days 해야 되니까 얘는 틀렸죠. 오케이, 그 다음에 Diego's family enjoys vegetable and meat for dessert. 그러니까 뭐 Diego의 family가 enjoys 한다 with vegetables and meat 까진 좋은데, 그렇죠? For dessert라는 말을 붙이고 싶으면 여기에 vegetables and meat가 아니고 churros라 해야 되는 거죠. Diego likes to take a nap after lunch. 그렇죠? Diego는 after lunch에 to take a nap 하는 걸 좋아하고 그 nap의 이름이 siesta였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아이고 얘 맞는 거죠 참. T. 오케이. 그리고 뭐 어디에서 아빠랑 같이 both my father and I 이런 말 나오죠? 아빠랑 나둘다 like to take a nap, take siesta under the tree in our garden. 정원에 있는 나무 밑에서 자는 걸 좋아한답니다. 오케이, 다음 부분 태빈이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먼저 중요한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태빈이고요. 오케이, 안녕, 내 이름은 태빈이고 나는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 근처에 살아. 그 자기 소개하고 있고요. 자기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사는 곳 자신에 대한 팩트 그렇죠 네임 팩트 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는지 사는 곳 Where do you live? Where does Tevin live? 아, where does Tevin liv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몽 이거 나는 몽고에 있는 고비 사막 근처에 요게 통째로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좀 길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이 속에서 둘로 나뉠 수 있는데 몽고에 있는 하고 고비 사막 근처 이게 두 개가 다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작은 거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몽골에 있는 이란 말은 뒤로 가고 있고요. 뭐뭐 근처에 할때 n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고요. 그다음 몽고에 있는 할 때는 전치사 in을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인사 hi 뭐 I am Tevin, my name is Tevin. 그리고 and 나오겠죠. 오케이, I를 써야 되겠죠. 여기에 주어 여기는 my name이 주어니까 여기에 주어는 I가 나와야 되니까 I live 해야 되겠죠. I가 생략할 수 없고요. I live. 그 다음에 고비 사막 근처, 그렇죠? Near 나왔죠. Near the desert, 고비 desert. 그 다음 몽고에 있는 할때 전치사 in 쓰겠죠. In Mongolia 이렇게 얘기하죠. Hi, my name is Tabin, and I live near the Gobi Desert in Mongolia. 그래서 팩트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에 요런 말들 전치사 이런 것들 붙인다는 거, 뭐 데저트라는 단어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몽골리아 하고 그 다음에 몽골리안은 다르죠. 이건 코리안에 해당되는 거죠. 국가 형용사형. 몽골리아가 코리아 국가명에 해당되는 거 구분. 몽골리아하고 몽골리안하고 구분하시고요. 오케이 그다음 다음 문장은 뭐냐? 오케이 그래서 자신이 언제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누가 어떻다? 팩트기 때문에 현재 시제고요. 나는 행복하다. 그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말을 탄다라는 말, 누가 뭐한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요 안에는. 누가, 내가, 뭐, 생략한 거죠, 우리말에서. 내가 나의 말을 탈 때.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있는데, 저, 뭐뭐 할 때로 바꿀 때는 여기에 이렇게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접속사, 접속사. 그 다음에 말 타다라는 표현, 말 타다라는 표현, 말을 탄다 이런 표현 통째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I'm happy 그랬죠. 그다음에 언제 when I ride my horse 하면 되겠죠. I'm happy when I ride my horse. 그래서 when is Tevin happ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is she happy? She is happy when she rides her horse. 그녀의 말을 탈때 Tevin is happy when 저 Tevin rides Tevin's horse. Tevin의 말을 탈때 행복합니다라는 팩트 나왔고요. I'm happy when I ride my horse.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몽고에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말이 어떻다 중요하다.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몽고의 문화에서 우리들의 문화에서.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은 복수형으로 하면 되겠죠. Horses are important. 그다음에 우리들의 문화에서 전치사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여서 in our culture 하면 되겠죠. Horses are important in Mongolian culture.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거 대신에 몽골리아를 쓸수 있는지 몽골리안을 쓸수 있는지. 몽골리안을 써야지 몽골리아 쓰면 안 되겠죠. 몽고의 문화야 되니까. Horses are important in Mongolian culture. 몽고의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애들 기마 민족이라 하죠. 몽고족들 기마 민족이니까 horses are important in Mongolian culture. 몽고의 문화에서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말을 타고 잘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생존과 직결된다라는 얘기가 뒤에 이어질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을 탈수 있다. 몽고에서는. 오케이, 이건 부사죠. 부사 써야지 형용사 쓰면 안 되죠. 어찌 어떤 사람들이죠. 어찌 어떤 사람들이 능력을 표현하는 거말탈수 있다. 그다음에 어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몽고에서. 그래서 almost everyone, which almost everyone, 거의 모든 사람들. 자, almost everyone은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Everyone 단수 취급해야죠. 근데 이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동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동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를 단수 취급한다는 게 문법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조동사를 뺐을 때이 조동사 can이죠, can. 조동사를 뺐을 때는 동사의 형태가 3인칭 단수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 Can ride a horse. 그쵸? Almost everyone can ride a horse.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전치사 쓰겠죠? In Mongolia. Almost everyone can ride a horse in Mongolia. 오케이.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을 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없어질 거고, 3인칭 단수 취급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Ride a horse in Mongolia. 지금은 조동사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여기에 뭐 이게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같은 표현 is able to라든지 almost everyone is able to ride a horse 또는 뭐 is good at 이렇게 바꿀 수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is good at일 때 이때는 저 be able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지만 지금은 ride의 형태가 되겠죠. be good at은 전치사니까 almost everyone is good at riding a horse 이렇게 해야 되겠죠. ing 형태 봐야 된다는 거. Almost everyone is good at riding a horse in Mongolia. 능력 표현하는 거. 또는 뭐, almost everyone is a good rider. Almost everyone is a good horse rider in Mongolia. 말잘 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능력 표현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접속 부사죠. 접속 부사 이런 것들이 요거 통째로 요 단어가 두 단어로 돼 있죠. 그거를 빼놓고 이게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라는 거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요거 빼놓고 뭐 1번 자리냐 2번 자리냐 이런 거. 실제로 몽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뭐라고 하냐? 우리는 말을 탄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번에는 뭐뭐 할, 아까는 뭐뭐 할 때라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이번에는 뭐뭐 할때 말고, 뭐뭐 하기 전에, 이런 뜻이죠. 뭐뭐 하기 전에. 접속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걷기도 전에 말이죠. 우리가라는 말이 생겼겠죠. 우리가 걷기도 전에 말을 탄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라는 접속부사, in fact죠. actually하고 같은 거. in fact, we가 말한다, we say. 말한다가 그게 많지만, 여기에는 대시 생략된 거죠. 대시 생략된, 뭐, 대시를 넣을 순 없지만, 대시 생략된 거. 누가 어떻더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누가 어떻더라는 거.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과 함께 쓰는 말하다는 talk도 아니고 tell도 아니고 say입니다. 오케이. We say, 우리가 말 탄다. We ride a, we ride, we니까 복수형이니까, 뭐, horse도 복수형 썼을 것 같네요. We ride horses. 이렇게 수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의 일치. 복수니까 복수가 왔다는 거. 복수니까 여기도 복수가 왔다는 거. We ride horses. 그다음에, 우리가 걷기도 전에, before we can walk 하면 되겠네요. Before we can walk. Okay, we ride horses. 우리가 말을 탄다. Before we can walk. 여기 이런 거 있습니까? 중요하죠. 여기 뭐 들어가겠니? 이건 어디다 놓으면 좋겠니? 딴 데다가 막 해놓고, in fact, 다른 위치 중에서 올바른 위치 골라라는 거. 그 다음 같은 말은 actually가 있죠. Actually, we say we ride horses before we can walk. Before we are able to walk.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되기도 전에 can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can you help me 이런 식으로 요청할 때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can I go there 허락받을 때도 쓰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능력이기 때문에 be able to, we are able to walk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내용. 오케이, 몽골 사람들이 걷기도 전에 말을 탄다라는 말. 그만큼 문화에서 이 앞문장이 뭐였냐? Horses are important in our culture였어요. 말이 우리 문화에서 엄청 중요해라는 얘기 한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게 되기도 전에 말부터 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 나온 문장. 나는 내 말을 잘 돌본다. 자, 돌보다라는 수고가 중요합니다. 돌보다. 돌보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take care of. 그다음에 care가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care의 여러 가지 뜻도 중요합니다. 돌봄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신경 쓰다, 뭐 이런 뜻도 있죠. 신경 쓰다, 뭐 주의, 이런 뜻도 있죠. 명사로서. 주의, 신경, 이런 뜻도 있고, 신경 쓰다도 되고, 돌봄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 care는 돌봄이죠. take care of. 그 다음에, 신경 쓰다, care for도 있었죠. care for. 신경, care for도 신경 쓰다. 그 다음에, look after. 이것도 돌보다죠.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건, care about은, 신경 쓰다, 상관하다. 이런 뜻이었죠. 상관하다. 신경 쓰다. 오케이, 그래서 요 수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잘 돌본다라는 것은 뭐 care for horses 어찌 well 쓸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well의 형용사형을 넣어서 well의 형용사형이 뭡니까? 굿이죠? 그래서 여기 fact니까 현재 시제 I take 어떤 care good care of my hor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take good care of my horse. 뭐 여기 굿이 care가 명사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어찌시 들어가야 될것 같지만 여기는 어떤 케어를 해준다? 좋은 케어를 해준다. 좋은 돌봄을 테이크 해준다. I care for my horse well 해도 되고요. I care for my horse well. 또는 I take care of my horse well. I look after my horse well. well을 쓰지 않고 굿을 쓰면 어떤 케어? good care. I take good care of. 뭐 다양한 방법. 정리하면 돌보다라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굿을 넣을 수도 있고 웰을 넣을 수도 있고 똑같은 표현들. 자, 말을 잘 돌본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자기가 말을 돌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들이 쭉 이어져야 되겠죠. 오케이.
예, 어떤 식으로 돌보는지, 당연히, 글의 순서 중요합니다. 글의 순서 뒤죽박죽 해놓고, 말을 잘 본다, 잘 돌본다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예, 빈도부사 보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들어갈 말 동사 B로 시작하는 그 단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A에게 B를 준다.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거죠. A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준다. B를 준다. 이 표현.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팩트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가 와야 되겠죠. 3인칭 단수로 바꿨을 때, 3인칭 단수로 바꿨을 때, 비껴주다, 그다음에 주다라는 표현. 동사의 형태가 여기에 나는을 그녀는으로 바꿨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있죠. 요거 특히. 동사의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이 1인칭이기 때문에 그게 신경 안 쓰이지만.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비디 일반합이니까, I, 그렇죠? often brush him 하면 되겠죠. I often brush him. 일반 동사 brush 앞에 빈도부사 왔죠. and 접속사 and 붙였고요. 그 다음에 I는 생략할 수 있죠. I often brush him and give him some 뒤에 셀수 있는 명사 복수형이네요. carrots 해야 되죠. carrots. I often brush him and give him some carrots. 그에게 당근을 준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브러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됐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또뭐 양치질하다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양치질한다가 아니고 솔질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솔질하다. 오케이. 여기서 her horse 대신 왔고요. 그녀의 말 대신 왔죠. my horse 대신 왔겠죠. 여기서 my horse 내 말을. I often brush my horse. 뭐, 그 다음에, 뭐, 여기 힘이라고 했는 거 보니까 말이 수컷인 것 같아요. I often brush him and I가 생겼죠. I give my horse some carrots. 지금은 몇형식으로 주다라는 표현이 돼 있냐? 사형식으로 돼 있는데, 3형식 하면 I give some carrots. 여기다가 to를 넣으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좀 정리하는 문장에서 태빈이 여자니까 she often 이렇게 바뀌면 brushes him and 여기 조심해야죠. gives him some carrots 이렇게 바뀌죠. She often brushes her horse and gives her horse some carrots. 당근을 준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자신이 좋아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나는 달을 말타는 것 만드는데, 이 목적어를 어떤 동사가 가지고 있냐? 즐기다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에 달을 말타는 것 만들 때 주의사항이 있죠. to do로 할 것이냐? doing으로 할 것이냐?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난 특히 말타는 것을 즐기는데, 언제? 부사 이 단어, 이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특히, 해가 지기 전 저녁에. 그러니까 뭐 요게 요거를 먼저 얘기할 겁니다. 요거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게 뒤로 가겠죠. 요거 해가 지기 전 저녁 때. 저녁 때라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둬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케이. 그래서 주의할 것들. 나가 즐기죠? I enjoy. 그래서 말타다를 말타는 거 만들 땐 riding. I enjoy riding my horse라는 말을 생략했네요. I enjoy riding까지만 했습니다. I enjoy riding my horse. 그 다음에, especially in the evening이죠. Especially in the evening. 자, 저녁이라는 말 통째로 알아두라 했습니다. In the evening이에요. 특히라는 말 여기 있고요. 특히 저녁 때. I enjoy riding my horse. Especially in the evening. 그 다음에 해가 지기 전이니까 before the sunset 하면 되겠죠. Okay, I enjoy riding. 이거 중요하다 했고요. 그다음에 especially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어찌 씌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녁 때라는 말 통째로 익혀두시고요. 그다음에 before the sunset, 특히 해지기 전 어떤 저녁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저녁은 저녁인데 어떤 저녁 해지기 전 저녁에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해지기 전 저녁에.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Before. 이거 같고요. Sunset의 반대말은 sunrise죠. 일출 sunrise. 일몰 sunset. 오케이. 그래서 특히 언제 말 타러 나가겠다라는 거. She enjoys riding, especially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Tevin enjoys riding. 이런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때 하늘이 붉고 모든 것이 평화롭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특히 해질 때쯤, 해지기 전 저녁 때, 해지고 나서 저녁 아니에요? 해지고 나서 저녁이면 깜깜하죠. 해지기 전이니까 하늘이 이런 거죠. 오케이. 하늘이 붉으려면 before the sunset이야지. after the sunset이면 안 됩니다. 하늘이 붉고 모든 것이 평화롭다. 자, 그때라는 표현은 한 단어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단어로 할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then을 한 단어 썼네요. Then the sky is red and everything 단수 취급해야죠. Everything is peaceful and everything is peaceful. 그때 then the sky is red before the sunset이니까 red 하고요. And everything 단수 취급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peaceful이란 단어 형용사 와야 된다는 거. Peacefully 이런 거 오면 안 되고요. Everything 단수 취급 is peaceful. 오케이. 그래서 then은 또 단어로는 at that moment 그 순간이죠. At that moment고요. 내용상으로는 뭐냐? then은 before the sunset 아, 자,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되시는 거예요. 때는 그때란 뜻이니까 at that moment로 바꿔 쓸수 있고 내용상 때는 언제냐?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이라는 거. 해지기 전 저녁 때. 그래서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the sky is red and everything is peaceful. So I enjoy riding, especially at that moment.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특히 그때 말 타는 걸 그러니까 태빈이가 해지기 전 저녁 때말 타러 나가는 것, 말 타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Because she enjoys riding her horse, especially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because the sky is red and everything is peaceful. 저녁 노을 감상하면서 평화로운 이런 것을 즐기는 거죠. 분위기를.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몽고에 사는 태빈이 이야기 다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Hi, my name is Tevin. 내 이름 소개하고 있고요. And I live. 그다음에 near. fact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제 현재고요. Near the Gobi Desert. In Mongolia, 아니고 Mongolia are. Okay, 몽고에서 I'm happy. 자신이 언제 행복한지 얘기하겠습니다. When I ride my horse, 나의 말을 탈 때. 뭐, 그 다음에 horses are important in Mongolian culture. Horses are important in Mongolian culture. 말들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탈수 있다. 몽고에서는 그래서 almost everyone. Almost everyone can. 단수 취급이지만 조동사 있으니까 상관없고 조동사 없으면 여기 동사의 형태가 rise로 바뀐다는 거, is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얘기했죠. is able to 또는 be good at을 쓸 수도 있는데 그때 조심해야 될게 is good at이면 ride의 형태가 riding이 돼야 된다는 거. Almost everyone is good at riding a horse in Mongoli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n fact였죠. in fact, actually 이런 얘기했습니다. in fact, actually we say we ride horses before 중요하죠. before we can ride horse 말 타기 전에 almost, most 이런 거 아니라는 거. almost everyone is able to ride a horse in Mongolia. in fact, we say we ride horses before we can We are able to 능력 말하는 거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can하고 여기에 있는 can하고 다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Okay. We are able to walk. Okay. 그 다음에 잘 돌본다는 얘기였죠. I take good care of my horse. Okay.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하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렇죠? 말이 중요하니까 뭐 before we can walk일 때 we ride horses까지 얘기했으니까. 엄청 잘 돌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요 부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했으니까 했었습니다. 말을 잘 돌본다. 여기 본문에서 I take good care of, take care of의 good이라는 말을 넣어서 명사인 care를 꾸며주는 구조라 했죠. I take good care of my horse. I take care of my horse really well 할 수도 있고요. I look after my horse very well.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빈도부사 들어있는 표현 I often brush him 이었죠. I often brush him and give him 간접 목적어에게 some carrots. some 뒤에 복수명사 I often give him some carrots. 그래서 I often brush him and give some carrots to him. 사용식, 삼용식 전원 얘기했고요. 일 she로 바뀌었을 때 태빈이 여자이기 때문에 she often brushes. yes 붙이죠. she often brushes him and gives him some carrots. 그다음에 이게 라이딩의 형태. I enjoy riding, especially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Especially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요거 서술형에서 좀 길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 했습니다. 해지기 전 저녁 때. 뒤에서 얘도 전치사구고, 얘도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길어지면 뒤로 가서 꾸미죠. Especially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특히 해지기 전 저녁 때. 그 다음에 then이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then의 원래 뜻은 그때란 뜻도 있고, 그러고 나서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이런 뜻이 있죠. 뭐 그때란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건 at that moment.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after that.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이라는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건 if so인데, 여기서는 at that moment 대신 와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상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대신 왔다 했습니다.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the sky is red and everything is peaceful. 하늘이 좀 붉고 노을이 진단 말이죠. 해질녘에. 그러니까 before the sunset이라야지 after the sunset이면 이상하다 했습니다. Everything 단수 취급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평화롭다. 오케이. 그런 것들 태빈이 내용을 쭉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친구 무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안녕, 나는 무사고 케냐의 나이로비에 산다. 계속해서 자신의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디에 사는지 얘기하니까 시제가 현재 시제. 뭐 hello, hi, I'm 무사. my name is 무사. and 여기 아이가 한번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아이는 생략할 수도 있고 써도 되죠. 생략하지 않았네요. I'll leave. 그다음에 나이로비를 먼저 얘기하고 케냐. in 나이로비, in 케냐 이렇게 하겠죠. in 나이로비, 케냐. Hey, I'm Musa. I live in Nairobi, Kenya. 이번에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사는 친구인 무사입니다. Okay, my favorite time of the day를 얘기해 주는 게 목표였어요. 내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할 때. Okay, 그래서 하루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달리기 연습 시간이야. 그래서 my favorite time of the day죠. My favorite time of the day. 주제물이죠. 이다. 비동사 is. Our 우리들이 running practice time 하면 되겠죠. My favorite time of the day is our running practice time.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뭡니까? 오케이, 달리고 있는 시간 연습 시간입니까? 달리는 것을 위한 practice time입니까? 동명사라는 점. 뭐 연습 시간이 달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현재 분사 아니라는 거. Running man 할때 running하고는 다르다는 점. 러닝 머신 할때 러닝하고 같다라는 점. 러닝 머신, 뭐 하는 것을 위한 머신, 달리는 것을 위한 머신. 러닝 타임, 러닝 프랙티스 타임, 뭐 하는 것을 위한 연습 시간, 달리는 것을 위한 연습 시간. 오케이. 그래서 what is Musa's favorite time? 또는 when is Musa's favorite time of the day? 그래서 his running practice time is Musa's favorite time of the day. 하루 중에 가장 무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러닝 프랙티스 타임이고요. 예, 그다음 아까 전에 뭐 태빈이가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말 타고 해지기 전에 저녁 때말 타고 나가는 시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뭐 태빈's favorite time of the day is 뭐 her riding time before sunset 뭐 이런 거겠죠. 말 승마 시간, 해지기 전 승마 시간. Everything is peaceful, the sky is red 하기 때문에 태빈이는 아참 무사는 러닝 프랙티스 타임을 가장 좋아한다 했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내 친구 태뮤와 나가 속해 있다, 들어 있다. 뭐
어디에 맞죠? 어디 학교 달리기 팀에 전치사 뭘 쓴다는 거 많이 물어봅니다. 어느 팀에 할때 전치사 뭐 씁니까? 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전치사 뭐 씁니까? 그렇죠? 알고 있죠? 알고 있어야죠, 지금이면. 오케이. 그래서 my friend Tam you 하면 되겠죠. my friend Tam you. 요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러죠? 요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럽니다. my friend Tam you and I. 그렇죠? and I. 이거에 나왔던 주요 문법을 쓰면 both my friend Tam you and I 할수 있죠. both my friend Tam you and I. my friend Tam you and I.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안만 길어봤자 we니까 we 뒤에 be 동사 are가 오는 게 당연하죠. we are. 그럼 전치사 뭐? on the school 하고 있죠. 학교의니까 소유격 써야죠. school 그냥 school이 아니고 좀 apostrophe s에서 on the school's running team 하면 되겠죠. my friend Tammy and I both my friend Tammy and I are we are 그다음에 전치사 on the school's 소유격 running team 마찬가지 달리고 있는 팀은 아니죠. 뭐 하는 것을 위한 팀, 달리는 것을 위한 팀. running practice time 할때 running 하고 running team 할때 running 다 동명사죠. 달리는 것을 위한 팀. my friend Tim and I we are 전사 on the school's running team에 있다. 속해 있다. 오케이. 다음 문장.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가장 행복하다. 최상급 표현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죠. 누가 뭐뭐 할때또 접속사 사용했죠. 누가 내가라는 말이 생략된 거죠. 내가 어찌 태미와 함께 뭐할때 달리기를 할때 달릴 때뭐 이러면 되겠죠. 나는 가장 행복하다. 오케이. 언제 태미와 함께 달릴 때. 오케이. 그래서 최상급 표현이니까 I am happiest. 뭐 더를 써도 되겠죠. I'm happiest. I'm the happiest. 그 다음에 접속사 붙일 거고요. When 다시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와야죠. When I run이죠. When I run 누구와 함께 with Temu 하면 되겠죠. I'm happiest when I run with Temu. 그래서 when is Musa happiest라는 언제 when is he happiest? So he is happiest when he runs with his friend Temu. 됐습니까? 달리기 연습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했고요. I'm happiest when I run with Tamo.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 my favorite time of the day is my running practice time 하고 같은 얘기를 한번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들의 연습 시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지루하지가 않다. 오케이. 이거 ing형이냐 ed형이냐 ing냐 ed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 둘중 뭐냐. 그다음에 지루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접속사 이유의 접속사죠. 왜냐하면 많은 동물들을 뭐 우리가 이런 말을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많은 동물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our 이렇게 시작하겠죠. our practice time isn't ing죠. isn't boring. our practice time isn't boring. 그다음에 접속사 because 왔으니까 우리가 볼수 있다. We can see 뭐 많은 동물을 many animals 하면 되겠죠. Our practice time isn't boring. 그래서 우리들의 연습 시간이 뭐 요거 ED형 안 되죠. We are not bored 해도 됩니다. We aren't bored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이죠. 우리가 지루해지지 않는다. We aren't bored 또는 Our practice time isn't boring because we can see. 계속해서 이거는 이번에는 뭐 가능성이라든지 뭐 능력이라기보다 이건 가능성이죠. 오케이. 그래서 because we can see we are able to 이건 be able to로 쓰면 이상합니다. 오케이. 이건 be able to 아니에요. 이거는 able 아닙니다. We may see, we can see 볼 수도 있기 때문에 many animals. 뭐, a lot of animals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나왔어요. 동물들을 보면서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케냐 출신의 많은 달리기 선수들이, 데이죠, 데이. 그들이.
어디에서가 나왔죠? 어디에서? 육상 경기에서 뭐 했다? 우승을 했다. 그렇죠? 오케이. 육상 경기는 육상 경기인데 어떤 육상 경기인지 여기에서 얘기했습니다. 올림픽의 육상 경기에서 뭐 끊어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오케이. 여기 육상 경기를 꾸미는 말이 올림픽의 육상 경기. 전치사가, 전치사 덩어리라 하죠. 전치사 구라 하죠. 전치사 구가 육상 경기라는 말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과거의 과거 사실이죠.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얘는 시제가 뭐가 돼야 된다? 이건 과거 시제가 돼야 됩니다.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패스트 팩트죠. 패스트 팩트. 과거의 팩트이기 때문에 시제가 단순 과거 시제가 돼야 되는 표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케냐에서 여기 전치사 못 쓰겠죠. 케냐 출신에 할때 전치사 뭘 쓰죠? 조심해야죠. They won the race. 뭐 육상 경기 우승하다 할때뭐 win the race, win the races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복수형으로 쓸것 같네요. win the races의 과거 사실 시제. 그다음에 전치사 쓰겠죠. in the 이런 식으로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많은 달리기 선수들은 many runners 하면 되겠죠. many runners를 runners인데 출신이 어디니까? 케냐 출신이니까 전치사 from 케냐 하면 되겠죠. many runners from 케냐. 앞만 길어봤자 they가 뭐 했다? won 했다. won races 하면 되겠죠. win races의 과거요. many runners from 케냐. they won races in the Olympic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win races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승하다, 달리기 대회 우승하다는 시제를 과거 사실이니까 과거 시제 됐다는 거. 그다음에 케냐 출신의 많은 런을. 오케이.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o were가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과거형 are의 과거형. many runners who were from Kenya. 케냐에서 온 많은 선수들이 were races. were가 오는 이유는 one하고 똑같이 CJH죠. are를 못 쓰는 이유. 그 다음에 are나 were가 와야 되는 건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many runners who were from Kenya. That were from Kenya.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해서 who were, that were 생략. Many runners who were from Kenya. They were races in the Olympics. 올림픽에서 우승했다라는 표현. 과거 시제라는 거. 그다음에 나는 그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자, 이거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라는 수거는 알아둬야 되죠. Be proud of죠. 오케이. 그래서 I am so proud of them. 나는 그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이 them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I'm so proud of the runners. 뭐 이걸 영어로 풀면 달리기 선수들이죠. The runners인데 달리기 선수들인데 뭐한 runners입니까? 올림픽 레이스에 우승한 러너즈니까 관계되면서 who won races in the Olympics. 그래서 I'm so proud of the runners who won races in the Olympics. Who won races in the Olympics 했던 케냐안 하면 되겠죠. 케냐의 형용사형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케니안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한 건 찾아보는 게 좋은데, 그치? 일단 케냐안 러너스. 케냐의 형용사형은 나중에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케냐안이네요, 그렇죠? 케냐안. 오케이. 그래서 I'm so proud of the Kenyan runners who won races in the Olympics. 이걸 통해서 뭐 케냐 출신의 많은 육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우승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랑스러워. Be proud of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타미와 나는 둘다뭐 이과의 중요 문법인 both가 사용됐죠. Both Tami and I. 양만 길어봤자 we want. 그들처럼 되는 것, to be like them 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사하고 태뮤의 꿈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사와 태뮤는 둘다 꿈이 뭐다? 오케이. 그래서 올림픽에 우승한 러너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both 태뮤 and I, we want to be like them. 그렇죠. both A and B 나왔습니다. we
want to be like them. like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뭐뭐처럼이고요. 뭐뭐처럼일 때 반대말은 뭐뭐와 다르게는 unlike죠. dislike는 좋아하다의 반대말이고요. 그때는 뭐, the runners who won races in the Olympics 대신 왔죠. 달리기 선수들이죠. the runners who won races in the Olympics. 그러니까 we want to be like the runners who won races in the Olympics. 이렇게 되었고요. 뭐 거의 다뭐 빠짐없이 다뤘습니다. 살펴보면 그래서 Hi, I'm Musa. 무사라고 자기소개. I live in 나이로비, 케냐. 케냐 나이로비 할때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뭐 참고로 아까 전에 케냐는 국가 이름인데 예의 형용사형은 캐니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My favorite time of day is our running practice time. 우리의 running practice 달리기 연습 시간이다. running이 동명사라고 했습니다. 달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달리는 것을 위한 시간. Hey, my friend Musa and I, we로 바꿔 쓸수 있죠. We are 있다. 그 다음 전치사 on 많이 물어본다 했습니다. On the school's running team. 계속해서 동명사. 달리는 것을 위한 팀. 오케이. 그래서 I am. 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했죠. I am the happiest. 최상급. Happy, happier, happiest. I am the happiest when I run with Temu. 무사가 가장 행복할 때는 태뮤와 함께 뛸 때입니다. Our practice time isn't boring. We are not bored. 형태. 이번엔 현재 분사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ing형이 계속 나오는데 동명사인 것과 현재 분사인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isn't boring. 어떤 시로 사용됐죠? 지루하게 하지 않는다. Because we can see. 가능성, 능력 아니라 했습니다. 능력 아니고 가능성. 볼 수도 있기 때문에 we may see. We may see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Many runners from Kenya. 안만 길어봤자 day입니다. 뭐 시제가 과거라서 큰 관계는 없지만. Many runners from day one races in the Olympics. I'm so proud of the runners. Proud of them. Be proud of. 그래서 both Temu and I, both Temu and I, we want to be like the runners who won races in the Olympics.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요거 풀이하고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1과 모든 수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이거 따로 또 찍어서 보내주기 힘드니까 지금 잠깐 일시정지해서요. 지금 일시정지하고 그다음에 풀고 그다음에 카톡 전송하고 그다음에 다시 플레이하세요. 플레이해서 마저 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스탑.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풀이하면 A lot of people can ride horses in Mongolia. 그렇죠? 뭐 a lot of people이라고 할 수도 있고 almost everyone can ride horses in Mongolia. 그렇죠? Horses are very important in Mongolian culture. So almost everyone can ride horses in Mongolia. 그다음에 태빈 enjoys. 예, 몽고에 사는 애입니다. Her riding her horse after the sun goes down. 그렇죠? 이게 틀렸네요. Before the sun goes down이죠. 태양이 지기 전에죠. 오케이. 아, 뭐 이거 본문에는 before the sunset,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는 before the sun goes down, 해가 goes down, 지기 전에. 그다음에 무사는 케냐에 사는 러너가 꿈인 친구입니다. Musa really likes running with Temu. 그렇죠? 무사는 저 테뮤와 함께 러닝 하는 거 동명사죠. Like to run 해도 된다는 거 아실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무사 can see animals. 무사가 케냐에 사는 무사가 can see animals during his running practice time.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ur practice time isn't boring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무사 can see animals during his running practice time.
다음에 뮤세엔테면 want to win races in the Olympics someday. someday는 언젠가는 이런 뜻이죠. 무사와 테뮤 both 무사 and 테뮤 want to win races in the Olympics. 올림픽의 races에서 win 하고 싶어 하죠. someday 언젠가는. 오케이. 그래서 뭐 혹시 선생님이 잘못 풀이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케이. 지금 선생님 오늘 뭐학 집에 뭐 수리한다고 왔다 갔다 해갖고 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풀이해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1과 풀이는 끝났고 이제 시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1과 전체 복습하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